네, 이제 정말 AI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아, 우리 이선유 센터장님이 정말 사석에서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워낙 이제 이 방송에서는 또 센터장님이시고 하니까 좀 근엄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분이라는 거. 네. 또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닙니다. 썰렁해서 회사 분위기가 아주 추워진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만나볼 게스트는요. 아마 팬분들이 저희 3프로TV에서는 거의 제일 많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우리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많이 바쁘셨죠? 네, 뭐 이래저래 네. 열심히 지냈습니다. 아, 우리 이다솔 부장님 좀 매주 좀 모시고 싶은데 그렇게 말입니다. 워낙 바쁘셔갖고 예. 지금 뭐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지금 못 모시는 게 너무 좀 슬프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조금 좋았습니다, 저는. 네, 장 좋았습니다. 네, 장 좋아. 좋으셨구나 오늘. 아, 저도 뭐 흐름을 좀 타지 않았겠어요. 이제 오지 탈출하신 겁니까 이제? 그렇게요. 5G가 올라갔었나요? 예전에 그 오지에서 한참 이렇게 탐험을 많이 하셨었는데 5G는요 탈출의 종목이 아닙니다. 우린 신의의 종목, 믿음의 종목. 끝까지 가지. 네, 정말 죽을 때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언제 가 누른? 아니 5G는 안 갑니까? 혹시 좀 여쭤보고 싶. 뭐 질문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정리 드리면 네. 제가 예전에도 그 5G를 정의 드리면서 어떤 정의 드렸었냐면 네. 5G가 산업은 이 4차 산업의 핵심 네트워크인데 네. 실제 비즈니스는 굉장히 컨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결국 깔아야지 이제 통신망 그렇죠, 확장이 그렇죠. 되는 건데 네. 이 장비를 깐다는 게 결국은 다 토목공사거든요. 땅 네. 파야 되고 빌딩 타고 올라가야 되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실제 설치해야죠. 설치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마음 놓고 좀 인력 투입들이 상당히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실업률 데이터 보셔도 아시겠지만 원체 실업급여를 많이 주니까 아, 일하러 안 굳이 가는구나. 밖에 뭐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아, 이 더운 날 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일단 1차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5G 콘텐츠는 네. 미국이 발주해서 한국의 장비 업체가 수주한 다음에 네? 하청 벤더로 뿌려줘야 되는데 현재는 미국이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런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델타 변이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아 그때 가는군요. 경제 활동이 좀 좋아지면 아 그렇군요. 뭐 한 번에 만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지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뭐 살짝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우리 이다솔 부장님께서는 지금 시장 색깔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필드에서 실제 고객분들이랑 이제 네. 주식 대응하면서 또 이제 그 선수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네. 지수만 보면 장은 나쁘지 않은데 네. 생각보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6월 달부터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6, 7월 달에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은 이미 코스피 지수가 작년 11월부터 8개월 연속 월봉으로 양봉이고 이번 달도 사실 뭐 업시락되지 하겠지만 코스피는 뭐 마이너스 뭐 1% 중반대 정도 네. 코스닥은 플러스였기 때문에 사실 뭐 지수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험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지수는 괜찮죠. 네, 근데 네.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제일 많이 오셔갖고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작년에는 내가 주식을 되게 잘했었다. 시장도 좋았고 내가 사는 거 다 올랐고 상당히 내가 그냥 열심히 내가 아는 선에서 공났는데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장이 뭔가 사서 기다리면 오르는 장에서 잘 사야 겨우 수익이 나는 뭐 약간 이런 장으로 좀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특징이 업종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어떤 좀 심한 날은 오전에 주도주와 오후에 주도주가 다른 날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하루 오늘, 안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이제 미국장 영향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 관련 여행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상당히 시세들이 좋았는데 네.
이제 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주도 섹터라고 생각한 걸 따라서 샀는데 오후에 갑자기 패턴이 바뀌면서 오전에 올랐던 주식들이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갑자기 또 오전에 빠지던 종목들이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이런 패턴들이 막 하루에도 막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패턴은 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6, 7월 달 장을 보면서 이런 패턴들이 사실 작년 3월부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제 어떤 패턴들인데 이 현상들이 왜 벌어지냐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앞서두에 네. 좀 정리를 좀 들으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3월 이후에 소위 유동성 장세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뭐 정프로님 그 미스터 마켓 2021 완독하셨죠? 네? 아유, 그거 안 읽을 수 없는 책이죠. 누가 쓴지 다 아시죠? 네, 그럼요. 또 거기도 이제 제가 그때 썼던 그 21년도 주 내용 중에 제일 컸던 챕터가 네. 이제 2000년, 2020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장세가 변화가 좀 진행될 것 같다. 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실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실적 장세에 부합하는 패턴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네, 네. 그럼 이제 이 실적 장세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냐, 요거를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제가 뭐 많이 쓰진 않을 건데, 간단히 숫자 적을 게 있어서. 아, 오늘요? 네, 뭐, 좋습니다. 간단한 숫자 데이터랑 그 실적 장세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네. 뒤에 얘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다솔 부장님이 이제 실판에 좀 더 적어가면서 설명을 주실 거고요. 혹시 오디오로 듣는 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유튜브로 보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 그, 장 색깔 바뀐 거는 우리 센터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예, 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네. 오늘 뭐 이다솔 부장님께서 잠깐 준비해 주시는 동안 사실 최근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의 뭐 금리 정책이나 아니면 2분기 경기에 대한 정점 논의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장기 보유보다는 뭔가 보유에 대한 그 시점을 좀 줄이고자 하는 욕구들도 많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놓고 보면 최근에 기관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네. 외국인들은 팔고 있었고 그렇다고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양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급이 자꾸 늘어나면 여러 종목들 길게 끌고 갈 수 있지만 네. 수급 여건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특정 기업이나 종목 중심으로 빠르게 치고 나오는 흔히 얘기하는 힛 앤드 런이라고 하죠. 힛 앤드 런. 이런 어떤 매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서 네. 좀 수급이 조금 꼬여있는 상황 또 시장을 앞으로 두고 경기에 대한 정말 불투명한 부분들이 네. 이런 현상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뭐 시장 측면에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다솔 부장님의 판서 강의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써주신 게 뭡니까 이게? 네, 일단은 지금 뭐 여기 적어야 될 건 뭐 엄청 대단한 얘기들은 아니고 네. 우리가 도대체 이 장이 무거워졌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좀 숫자적으로 지금 장이 얼마나 무거워졌냐를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제가 좀 데이터를 정리해 봤는데 장이 무거울 때는 미궁 대장 사람과 함께 쾌변을 또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저희 광고 상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정도 딱 빠면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장이 무겁다. 그 2020년 3월 작년 정확하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작년 장의 저점이 2020년 3월 19일 정도가 됩니다. 그때 코스피 시총 합산이 982조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157조였습니다. 그 제일 적을 때예요? 네. 제일 작을 때. 네, 작년에 네. 우리나라 시총이 제일 작았을 때. 네. 이걸 합산해 보면 전체 시총은 1339조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국내 상장돼 있는 모든 주식들의 시가총액의 네. 합이죠. 1139조. 네, 1139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7월 21일자 기준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보면 코스피가 982조에서 2262조까지 시가총액이 증가합니다. 뭐 당연히 지수가 올랐으니까 당연하겠죠. 네. 코스닥은 157조에서 435조까지 시가총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합산 시총으로 보면 2697조가 이제 7월 현재 기준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이제 시총 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일단 첫 번째 캐치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1160조에서 10%가 올라도 장은 10%고 네. 2697조에서 장이 10% 오르려고 해도 10%거든요. 그러면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을 사서 내가 10% 수익을 내려면 네. 지수만큼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113조 정도가 증가하면 10% 수익이 납니다. 10%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69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증가해야 10%가 늘어나는 거죠. 네. 작년처럼 똑같이 113조가 증가해서는 작년에는 10% 수익이 났는데 올해 기준에서는 5%가 채 안 되는 그러네요.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장의 사이즈도 일단 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수가 작년만큼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이기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수급 봤을 때 작년에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시장을 그 올렸던 거는 이제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개미 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네.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작년 장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 2020년 3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개인 자금이 순 매수가 46조 정도 양시장 합쳐서 네.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커졌습니다. 74.6조가 올해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시장에 들어온 개인들의 어떤 순 매수 대금이거든요. 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늘었죠. 30조가량이 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심플하게 비율로 따져보면 작년에 46조는 1139조 대비 약 4% 정도의 유동성에 해당을 하고요. 네. 올해의 74.6조는 시가총액 대비로 하면 2.7% 정도의 이제 유동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시장에서 개인자금이 유입되는 절대 규모는 커졌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지금 어떤 소위 그 자금의 추가 여력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발라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을 평균적으로 보면 네. 대주주의 지분율이 대략 한 33%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요? 네. 그러니까 네. 대주주가 상장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33%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분은 소위 거래가 없는 주식이죠. 아, 안 그렇죠. 파는 주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는 유동성이 없는 주식입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한국을 30% 정도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뭐 세계 주요 증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ETF든 여러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이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한국 주식의 한 30% 내외는 외국인들이 보통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대략 국내 주식을 자산 배분한 게 150조 내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공단들, 뭐 상학연금,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 이런 거 플러스 뭐 하나생명, 뭐 삼성생명 같이 보험들. 소위 보험사들이 주식에 위탁해놓은 자산들을 하면 제 생각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50조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네. 50조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간단히 그냥 우리가 산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이 유동성장 실적상 넘어간 상황이 얼마나 진행된 거냐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코스피 1130조에서 네. 대주주 지분율을 빼주고 외국인 지분율을 빼주고 네. 그리고 150조에서 200조 정도의 국민연금 이 주식은 늘 그냥 있는 거니까 늘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남는 유동 주식이 얼마냐면 대략 207조 정도가 남습니다. 아, 207조 갖고 뭐 기관이고 개인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예. 207조만큼의 주식이 유동이 되는 거죠. 그중에 개인이 46조가 시장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4%처럼 보이지만 유동주식 중에서 봤을 때는 거의 20% 이상을 예. 잡아먹을 수 있는 수급들이 유입이 된 거죠. 네. 자, 요거를 똑같이 이제 올해 대입해보면 예. 대주주 비슷할 거고요. 외국인도 비슷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300조 이상이 돼줘야 되거든요.
똑같이 150조를 하고 있었으면 원금이 그냥 들고 있으면 창이 두 배로 올랐으니까 평가자산이 300조가 돼야 비율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150조죠. 그건 이제 국민연금 나름의 룰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연금 내부의 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금에서는 함부로 이 기금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전히 연기금 관련 수급은 200조 내외 정도로 잡아보면 네. 올해는 남는 금액이 797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총 1130조 중에서 유동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207조 내외 중에 46조가 유입이 되면서 네네. 시장을 상당히 강하게 받쳤다고 하면 올해는 유동 시총이 2690조 중에서 한 800조 정도 네. 가 남고 여기에 이제 74조가 유입이 된 거죠. 비율로 치면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네요. 당연히 장을 받치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약할 없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74.6조도 다시 월별로 발라보면 네. 1월 달에 22조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매월 떨어져서 6월 달에는 한 4.8조 정도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올해 유입된 돈도 거의 1월 초에 소위 우리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현대차를 거의 하루에 20% 밀어 올렸던 그 시기에 들어온 돈들이고 지수 최고치 한번 칠 때 그때 이제 네. 막 들어온 거군요. 네. 예. 그때 이후에는 자금 유입 자금 유입은 되는데 속도는 좀 더뎌지고 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제가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은 매수와 매도 한옥가가 체결돼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뭐 매수 매도가 아무리 많아봐야 체결되는 게 한계면 가격은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뭐 센터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누가 더 많이 사야 오르는 거죠. 누가 더 많이 팔면 파는 힘이 강하면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우리가 밸류에이션과 업황을 공부하는 거고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업황이 좋아서 누군가가 더 사주면 종목이든 지수든 올라가는 거고 누군가가 더 많이 팔면 종목이든 지수든 빠질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재 그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작년 이후에 들어오던 자금 유입들이 네. 시장을 계속 작년과 같은 속도로 올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커져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는 작년에 이제 좋은 수익 내셨던 분들이라면 첫 번째는 딴 게 없을 때 기대 수익률을 올해 낮추셔야 됩니다. 낮추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들고 가서 먹던 거를 네. 조금 수익 구간들도 조금 좀 변화를 줘야 되고 종목의 피킹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주셨던 센터장님 말씀 주셨던 6, 7월 달에 그 자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위 수나매를 계속 돌리는 이유가 이제 저희끼리 표현으로는 상단을 뚫을 자신이 없는 거죠. 신고가에 있는 주식들을 강한 수급들이 강한 자신감을 사서 소위 뚜껑을 벗겨줘야 되는데 그럴 정도의 자금은 현재 시장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런 패턴들을 일단은 좀 캐치가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정리를 하는 김에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숫자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생긴 게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네. 그게 뭘까요? 정부로님.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생긴 거예요? 네. 작년에는 이런 수급 데이터가 없었는데 네. 올해는 추가된 수급이 있습니다. 올해? 네. 갑자기? 그렇죠. 뜬금없이. 모르겠는데요. 제 돈 좀 더 들어가긴 했고요. 공매도죠, 공매도. 아, 공매도. 네, 공매도. 올해 3월부터인가? 네, 올해 이제 올해부터 공매도가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기준으로 재개가 됐는데 네. 여태까지 그 KRX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통계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그 재개된 이후에 네? 공매도의 누적 잔고 통계가 대략 10조,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한 10조 내외 됩니다. 다 합치면? 네. 한 8에서 10조 정도가 전체 공매도 쳐져 있는 전체 네? 시총에.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사실 2690조에 10조니까 그렇게 큰 수급은 아닐 수도 있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74조에서 이게 또 빠져야 되죠. 이제. 얘는 사는 거고 얘는 파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수급 중에서 이거 빼면은 64조 유입이 되면서 실제 유동 비용 대신 한 뭐 8에서 7% 정도 되는 정도의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거기에 또 하나
이 순매수 말고 예탁금이라고 있어요. 예탁금. 예탁금은 순매수는 이미 사람들이 산 거고 예탁금은 아직 사진 않았는데 살 거고 증시에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네. 증권계좌 넘어와 있는 돈들이죠. 네. 그게 대략 작년에 한 20조 레벨에서 한 올 초에 75조까지 찍다가 최근에 68조 정도에서 안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대기자금이 사실 전부 다 매수를 해버리면 올해 74조 산 거 정도만큼의 수급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 돈들이 지금 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들어가냐고 계속 버티고 있냐 보면 올해 들어와 있는 이 예탁금, 그러니까 장이 3,305는 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주식을 안 사고 증권가에 넣고 있는 자금들은 사실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보수적인 자금들입니다. 보수적인? 그러니까 기회가 좋을 때만 사겠다는 거죠. 성향 자체가. 그리고 이 자금의 상당은 제가 볼 때는 IPO를 기다리는 자금들입니다. 아. 공모 받으려고 들어온 돈들인 거죠. 예. 네. 그럼 뭐 좀 약간 좋아 보인다 해서 갑자기 막 다 후다닥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오늘같이 반도체가 좋아진다 할 때 이 대금 자금들이 아, 반도체가 앞으로 한 1년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반도체를 싹 사주면 업황도 좋고 수급도 받쳐지면서 소위 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들이 일어날 텐데 어떤 업황이 좋아져서 어떤 시세가 나더라도 이 자금들은 기다린다는 거죠.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IPO를 받을 거야. 나는 카카오뱅크 청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결론은 유동성의 환경들이 네. 작년 같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와 있는 이 장의 색깔은 네. 이미 진행 중이고 뭐 앞으로도 여기서 어떤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환경들이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감안해야 환경들이 아닌가 이런 정리를 한번 할 수 있겠고요. 네네. 지금 이제 설명 주신 거는 그러니까 증시를 둘러싼 수많은 돈들을 좀 간략하게 그냥 뭉텅이로 한번 좀 따져보면 대충 이렇게 위치에 있다. 네,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거라면 이 정도 더 들어올 수 있고 이 돈의 성격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다라고 이제 정리해 주신 거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금의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자금 흐름을 한번 네. 좀 파악해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이클이 어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 수급 데이터가 네. 이번 장만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늘 지수가 어떤 팬데믹 이상의 어떤 경기 침체가 와서 중앙은행이 돈을 쏟아붓고 네.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와서 증시에 자금 유입이 된 이후에 항상 어느 공간에서는 증시의 추가적인 유입이 멈춰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상승장이 한 1년 한 반 정도 진행되면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고. 그 지금 주신 말씀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봄날은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정확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딱 드릴 말씀이 그 얘긴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계절적으로 네. 봄보다 더 놀기 좋은 계절은 여름이죠. 여름입니다. 네. 여름이 오는 거죠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딱 그 주제 증시의 여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름에는 뭘 하고 놀아야 되냐? 여름 이제 해수욕 가야죠. 그렇죠. 벗고 놀아요. 네, 그 뭐 방송이라서. 아니, 더운 옷들. 아니 오해하지 마요. 더운 네. 옷들을 무거운 옷들을 벗고 이제 좀 가벼운 옷으로 입고 놀자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놀이 취향을 또 공개하셔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사이클상으로 네.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 사석에서든 제일 많이 참고 드리는 게 제가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일본의 애널리스트가 쓰신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 읽는 법이란 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우라가미 구니오가 시장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제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자른다고 치면 초입, 증시 상승의 초입이 봄이고요. 여름을 지나서 가을 겪고 이제 겨울로 가는데 우라가미 구니오가 이 증시 상황을 분석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경기고요. 기업 관점에서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입니다. 경기와 유동성. 네, 뭐 어떻게 뭐 금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지만 우라가미 군은 굉장히 심플하게 경기 사이클, 주식의 사이클을 경기 사이클과
유동성 사이클의 조합에 따라서 네.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경기가 봄에는 경기 마이너스 경기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려고 뭘 하죠? 유동성을 늘리겠죠. 네. 그래서 유동성이 늘린 상태에서 돈빨로 경기가 살아납니다. 여름에는 경기도 좋고 돈도 풀려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을로 가면 경기는 좋은데 슬슬 중앙은행이 물가 걱정을 하죠. 야,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 같다. 이러다가는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나겠구나 하면서 실제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회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경기도 꺾이고 돈도 빠지고 그럼 다시 또 이제 망했다. 살려야겠다. 돈 넣고 그러니까 이거의 반복인데 네. 작년 상반기에 제가 그 시장 그 필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 다 공통적일 텐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차장이었는데 이 차장님 코로나가 이렇게 날리고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주식이 올라요? 이게 우리가 유동성 장세 소위 주식 시장의 봄에서 보는 가장 흔한 현상입니다. 아,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어쨌든 자산 가격은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소위 작년의 장세였고 네. 그러다가 요새 보시면은 뭐 오늘 뭐 현대차가 좀 컨센서보다 실적 조금 덜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2분기 실적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애널리스트 추정치 상회하고 YOY 전년 동기 증가율 다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는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 금리는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중앙은행의 유동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여름으로 가는 이 중간 어디쯤 지금이 네,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보는데 그래서 원래 지금 시즌이 실적 장세라고 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수급과 강한 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벌어지는 국면인데 이게 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그 이 주식시장의 얼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델타 변이 때문에 쫄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불과 우리가 두 달 전 분위기만 해도 네. 뭐 소위 뭐 철강 가고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뭐 은행주 가고 이런 얘기할 때 다 그런 얘기죠. 아 이제 공장도 짓고 공장도 돌리고 일자리도 컴백하고 여행도 다니고 정상화가 될 거야 네. 라고 하면서 그때 시장에 기대했던 주식들이 있거든요. 항공주, 여행주, 뭐 철강주, 뭐 이런 인프라 관련 주식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이쪽 섹터가 5월 초를 고점으로 최소 20%씩 다 밀려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 그러면 갑자기 뭐 경기가 사라진 거냐. 근데 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백신이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아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이쿠 델타 변이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게 네. 그럼 평생 집 안에서 살 거냐? 그렇게 못 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지금도 현상적으로. 영국 같은 케이스를 보면 네.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망률은 늘 같이 동반해 사망자 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이게 좀 오판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정말 작년 여름만 해도 죽는 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뭐 물론 사회적 뭐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긴 했지만 네. 일상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가 걸려서 내가 죽는 어떤 공포보다는 그냥 격리당하는 자체, 그러니까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 차단되는 자체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전제 조건이 좀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여전히 시장은 이 델타 변이 이후에 내가 다시 언제 옷차림을 준비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거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혹시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이제 저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뭐 두 분 중에 누가 말씀 주셔도 좋은데 사이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난 2019년 말 혹은 2020년 초가 만약에 겨울 상황이 마침 그때가 맞으면 그때 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이제 주가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다시 이제 한 사이클이 이렇게 오는 게 뭐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2020년 3월 그때가
겨울이 아니라 한 여름쯤이든 뭐 가을쯤이 이렇게 됐었다고 치면, 아니면 뭐 봄이었다 이렇게 치면 네. 갑자기 사이클이 꼬인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예, 그렇게 된다면 저 원래 계획대로 있는 저 돈 풀리고 그다음에 경기 좋아지고 다시 뭐 경기 좋아지는데 돈은 줄어들고 뭐 이 사이클로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한번 그렇게 이상한 일로 하여튼 겨울이 어떻게 왔다 쳐도 네네. 아니면 그렇게 한번 이상하게 온 겨울은 다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클에 이상한 영향을 줘서 좀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닌지 네. 그게 좀 약간 궁금한데 그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실제 우리가 코로나를 맞닥뜨렸던 상황들이 그때 다시 복귀해보시면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 한 가을부터 반도체 네. 주식이 일제히 랠리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초에 모든 증권사의 네. 전망들이 올해 주도주는 테크다. 빅테크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4차 산업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한국에 있는 그 칩메이커들이 네. 드디어 수혜받을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1, 2월 달에 소위 테크주들이 계속 랠리를 하다가 코로나를 맞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를 복귀해보면 코로나 맞기 직전 우리 한국 상황이 어땠었냐면 2년 정도의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2018년 초에 그 코스닥 코스피가 이제 고점을 찍고서 한 1년 횡보하다가 18년 말부터 한 1년 정도 쭉 빠져 내려가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에는 좀 가벼운 이슈로 생각하다가 네. 이게 정말 진짜 싸울 기세로 한 1년 넘어지니까 그 중에 이제 그 무역의 밸류체인에서 제조업에 있는 아시아 신흥국 그 중에서도 중국, 한국 뭐 그다음에 제조업 강국이 독일 이런 데들에서 자금 이탈들이 막 일어나면서 네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18년, 19년의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 다 어닝쇼크고요. 자금도 계속 빠져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고 있었고 뭐 개인 자금 유입은 모두 부동산 그때는 다 부동산 한다고 네네네. 그나마 없는 주식도 팔아가지고 부동산 사러 갔던 듯고 기관들은 이제 소위 하루가 멀다고 매일 주식을 팔기 바빴고 아, 또 마침 라임 사태를 포함한 사모펀드 이슈가 터지면서 아, 펀드도 안 해 직접 주식도 안 해 거의 겨울이었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18년, 19년에 굉장히 큰 겨울을 이제 겪고서 20년 초에 반도체가 돌면서 이제 조금 이제 봄볕을 맞아 볼까 할 때 다시 이제 한번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수로 치면은 대략 한 1700 코스피 1700 정도 레벨에서 겨울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려고 올라갈 준비를 하다가 아, 그래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1400까지 한 번 더 레벨 다운 한 이런 케이스인데 뭐 그거를 제외하면 그냥 네. 단순하게 경기와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네. 뭐 지금도 이 사이클의 흐름은 뭐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여름의 어느 구간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까지는 기업의 실적들이 살아있는 편이고 또 내년의 실적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있고 네. 그 유동성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실제 유동성이 회수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너 유동성 회수할 거지? 그럼 파월이 아니야. 할 거잖아. 아니야. 에이, 할 거잖아. 아니야. 이것만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실질금리는 오르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풀려있는 돈 자체는 여전히 풀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정말 뭐 내년이 됐든 내후년에 언제쯤에 지금 뭐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과 뭐 양적완화 중단 이뤄질 때쯤에는 네. 분명 이런 가을 시기가 이제 언젠가는 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시기로 보냐는 뭐 각자의 판단인데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네. 이 실적에 기반한 이 여름 장세들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내년까지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름 시작하고 요 정도 국면이고 내년 뭐 한 말 정도쯤에는 뭐 한 선선한 바람이 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어떤 이 숫자가 나오는 흐름상으로는 어쨌든 실적과 유동성은 내년 뭐 적어도 늦어도 여름 최소 여름까지는 환경 기반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런 국면들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좀 차분히 해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제일 좀 돌아봐야 될 증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부터 네? 2014년도 시장을 좀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보시면 그 코스피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2년간의 대세 상승이 있은 다음에 네? 대략 코스피 2000을 찍고 2000을 상단으로 3년 동안 박스권을 깁니다.
2011년에서 14년. 네. 그래서 네. 실제 올라가다가 상단 가면은 돌파 못하고 또 내려오고 1700 되면 또 대기 매수 들어오고 2000 올라가면은 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계속 박스 근황세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네. 요 3년 동안 ETF를 만약에 그냥 꼭 들고 계셨으면 그냥 빵이거나 삽질했으면 마이너스거나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개인적인 경험은 네. 제가 2007년에 증권사를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리서치 하다가 한 요때가 한 4년 차쯤 될 텐데 그러니까 뭐 나이로는 막 30 초반 정도 될 때입니다. 근데 요때 제가 같이 여의도에서 좀 같이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중에 소위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의 길로 간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소위 시장에서 매니저든 애널리스트든 플레이어를 하다가 전업으로 간 친구들을 쭉 봐왔는데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확률적으로 이때 나간 친구들이 제일 부자예요, 지금. 2011년? 11년도. 그리고 제일 좀 슬픈 케이스가 2018년에 나간 친구들. 나가자마자 미중무역 분쟁 2년 맞고 대부분 이제 뭐 복직을 하거나 한 케이스들인데.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3년이 사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돈 벌 수 있는 장이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식들을 해서 돈을 벌었느냐. 네. 그러니까 이때 그 단적으로 딱 이때의 주식들이 보면 어떤 게 많았냐면 2011, 12, 13, 14 이때쯤. 예, 요 3년 정도입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 저희가 이제 약간 뭐 리서치 용어로는 작년장 같은 거 탑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탑다운. 그러니까 거시 경제부터 들이파서 네. 거시가 좋아지니까 섹터별로 섹터는 뭐 시크리컬, 반도체 이런 게 좋아지겠지. 그래서 거시가 좋냐 나쁘냐를 먼저 정하고 섹터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네. 그런 반도체에서 뭐 살래 이렇게 접근한 투자 보수가 탑다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탑다운 리서치가 상당히 잘 먹혔습니다. 그리고 탑다운의 장점은 뭐냐면 대형주를 많이 살 수 있어요. 큰 자금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두 배 간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큰 손도 천억짜리 중소형주 하지 않습니다. 그 중소형 천억짜리 사봐야 주식을 5, 600억씩 하시는 분들은 자기 포트폴리오에 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되는 주식이 랠리를 한다고 하면 소위 뭐 그러한 뭐 주식만 한 뭐 몇백억 하시는 자산가들은 네. 자기의 전 재산을 삼성전자에 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다 싶을 때 언제든 팔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급 관점에서 보면 작년 같은 1년은 좀 큰 자금의 흐름들이 네. 이런 쪽에서 놀아도 충분히 플레이할 것들이 많았던 거죠. 적은 종목, 소수 종목 거래 잘 되는 거 네. 찍어서 들고 가도 뭐 못해도 50에서 100% 먹을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2011년도의 특징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박스권이었고 네. 저 때가 딱 그러니까 바텀업이라고 해서 종목 잘 찾아서 종목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섹터가 좋아할까 화학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가 좋아질 거야 반도체 사자 이게 아니라 그냥 늘 탐방을 다니는 매니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일주일에 매주 세 개씩 다닙니다.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좋은 회사가 보여. 이 회사가 좋네. 네.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아. 대표 눈빛이 달라져. 네. 네. 그 돌아와서 사는 거죠. 이게 천대일 수도 있겠죠, 그게. 네. 예를 들면 네. 오늘 상한가 쳤던. 네. 그리고 또 계속 다니다가 이 종목이 왜 좋지? 차트가 왜 좋지? 찾아봤더니 전체 탑다운에서는 잡히진 않지만 이 회사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네. 좋아진 이슈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대부분 중소형주가 많습니다. 시총 한 5천억 이하의 종목들. 그렇겠죠. 네. 근데 이 당시에 소위 좀 제 주변에서 좀 뭐랄까, 약간 그 전업 투자를 나가서 좀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텀업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탐방 다니고 뭐 미팅하고 데이터 네네네. 업데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좋지? 또 이때 아마 뭐 주식 좀 오래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 당시에 나왔던 스타 주식들이 뭐 한샘,
인테리어? 네, 메디톡스. 이 당시 건자재가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이후에 나머지 뭐 화장품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컴투스 같은 애들. 이때 기어하실 모르겠지만 컴투스가 그때 썸머너즈워라는 최초의 모바일 MMORPG를 내면서 네. 전체 게임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썸머너즈워가 빵 뜬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당시의 게임은 야 모바일 게임은 국내 랭킹만 봤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게임을 누가 해 해외에서 또 국내 서버 순위만 보고 출시할 때 1등하면 샀다가 순위 떨어지면 팔고 5등 하던 애가 갑자기 1등 됐다. 그러니까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그 랠리하는 게 오딘이란 게임이 네네네네. 인기를 제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게임주를 하는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거든요. 5위 하던 회사가 갑자기 1등에 어? 시총이 왜 이거야? 사 올라 1등 하던 회사가 순위가 떨어졌다? 어? 매출이 떨어지겠네? 팔아 이런 패턴인데 이 당시에 이제 이선머너즈워가 국내에서 잘 돼가지고 네. 대충 이제 랠리 끝나고 쉴 때쯤에 갑자기 해외에서 무슨 뭐 미국에 있는 뭐 앱스토어에서 몇 등 했대더라 뭐 일본에 어서 몇 등 했대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해외에서 순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게임 회사가 다 그랬었냐 얘만 거의 그래. 네. 그러니까 그냥 게임 산업만 데이터만 분석해가고 나올 수 없는 접근이지만 이 게임을 계속 팔로우하고 탐방하고 했던 분들은 선머너즈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원래는 게임 하나 잘 되면 뭐 대충 아마 500억 벌어야 되는 게 네. 갑자기 전 세계에서 터져버리니까 이게 뭐 1000억, 2000억 뭐 숫자가 막 이 단위가 달라지는 컴투수가 그랬어요? 그린 거죠. 네. 근데 뭐 비단 이런 일종의 예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경기도 밋밋하고 박스권에 있었지만 소위 히트 상품에 기반해서 주가가 랠리했던 케이스들이 오히려 지수가 횡보하는 대형주들이 횡보하는 시즌에 훨씬 더 많았었던 사례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수익률은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낮춰들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작년은 모두가 평균적으로 비교적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실적 장세의 여름에서 겪게 되는 장들은 네. 조금 제한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리서치나 데이터를 잘 찾으면 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개인한테는 매우 불리한 장 아닙니까? 예를 들면 리서치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탐방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장이면 개인은 어렵잖아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은 게 네. 사실 개인분들 중에서도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우리 그 이도솔 부장님이나 저도 같이 리서치에 있었지만 네. 리서치라는 단어가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자료를 찾을 때 없는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저희도 비슷한 데서 더 많이 뒤집니다. 저도 국회 도서관도 가고 이전에 있던 자료들도 찾아보고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그 회사들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숫자도 추정하고 네.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더 불리하다는 측면보다는 누가 더 부지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그래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뭐 이다슬 부장님도 주변에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도 뭐 이제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많지만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가서 했던 분들 중에서 리서치에 도움 없이도 생각보다 많이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 종목을 찾는 방법들 보면 네. 정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되게 잘 활용하고 있구나. 주변에 뭐 그렇습니다. 인맥이라든지 인맥보다는 네. 자료를 많이 봅니다. 그래요? 오히려 인맥을 활용해서 하면 이런 식이죠.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직접 찾아보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많이 아는 것보다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이미 저는 시장에 많이 널려 있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센터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 매니저 다 해보고 현재 뭐 리테일에서 이제 PB 활동하면서 느낌에도 제가 예전에는 매니저 하면서 겨우 구할 수 있었던 어떤 데이터들을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졌더라고요. 뭐 그래요? 유튜브도 있고 뭐 공정공시가 늘어난 것도 있고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리테일 나오면서 걱정했던 것보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리서치가 툴이 되게 많구나라는 거를 저는
한 4년 정도 체감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연장선장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정리를 드릴 건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리서치를 어떻게 좀 더 꼼꼼하게 할 거냐에 대한 좀 예시를 제가 이따 레포트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그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정말 데이터 꼼꼼하게 정리 잘된 레포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 소개를 좀 드릴 거고, 네. 그 앞서서 저희가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어쨌든 기업 가치라는 건 시가 총액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쪼개보자는 거죠. 시가 총액은 그럼 뭐냐? 시가 총액은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멀티플을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100억 버는 회사를 어떤 시장 투자자가 야 너는 10배짜리야 라고 인정해주면 이 기업은 1000억의 시가총액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 회사를 정프로님이 100억 주고 통으로 인수합니다. 1000억에. 네. 그럼 정프로님이 원금 뽑는데 얼마 걸리죠? 10년. 10년 걸립니다. 그게 PER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금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당연히 좋은 기업이겠죠. 근데 어떤 기업들은 예를 들면 2차전지 PER가 100배도 주고 사죠. 왜 이거 100배를 주고 살까? 지금은 100억 벌지만 몇 년 뒤에 1000억 벌 거라고 보는 거죠.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리서치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게 없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누구냐. 그리고 돈을 잘 벌 것 같은 회사가 누구냐를 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멀티플이 팽창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에서 PER 멀티플은 패션이라고 보거든요. 패션? 그러니까 시장의 열광의 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산업은 시장이 10배라고 열광을 하고 똑같이 100억을 벌어도 어떤 산업은 막 30배짜리라고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3, 4년 지나보면 과거에는 30배라고 열광했던 게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배짜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5배라고 되게 차분했던 종목이 정신 차려보니까 20배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닝의 측면도 있지만 약간 시장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열광이 패션 트렌드가 어떻게 가냐 네. 어떤 데는 가죽 자켓이 유행일 때도 있는 거고 어떤 때 청바지 유행일 때 있는 건데 패션은 삼성 갤럭시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전업 투자자 중에 네.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 네. 본인이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 뒤에 이 주식을 사줄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정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네. 이 인사이트가 내가 시장에서 몇 번째 순서로 내가 얻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열광할지 말지에 따라서 네. 멀티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처음 리서치하다가 주식한다고 했을 때 염두했었던 게 너가 뭐 리서치를 못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가 염두에 두고 싶은 거는 그냥 보이는 숫자 말고 그 뒤에 더 열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꼭 생각하면서 해야 실제 주식에서는 수익을 낼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제가 지금 몇 년간 느끼는 결과랑 같거든요. 그래서 대충 11년부터 14년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종목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주가가 10배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익이 10배 나는 기업은 잘 없어요. 사실 이 10배씩 나는 거는 작년에 시젠같이 막 팬데믹 상황에서 기가 막힌 제품을 뽑지 않고서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10배씩 이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네네. 또 보통 이익은 3배 정도 증가하는데 멀티플이 3배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 벌던 회사가 300억을 벌게 됐는데 그 회사가 10배짜리입니다. 근데 시장이 3배를 보니까 야, 또 30배짜리야 라고 인정해서 시총은 10배, 아, 그렇죠. 9천억이 되는 거죠. 이 전형적인 케이스가 2015년에 이제 센터장님도 기억하시고 화장품 섹터입니다. 맞습니다. 화장품이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기 때문에 얘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15배 네. 주던 산업인데 갑자기 수출이 되네? 중국이 산다네? 너가 왜 15배니? 40배 받아. 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삼성 LNS라는 주식이 거의 제 기억에 15배 이상
갔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도 거의 6~7배 갔었는데 그러면 그때 과연 아모레퍼시픽과 삼성 LNS가 10배 벌었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시장은 어느 순간에 이 산업이 돈 버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인지하는 순간 멀티플을 팽창시켜줄 준비를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향후에 어떤 그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리서치의 방향을 멀티플이 같이 팽창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좀, 좀 방향을 잡아보시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레포트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예.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네, 어떤 레포트입니까? 이 보고서는 혹시 뭐 자료가 아마 화면에 뜰 것 같은데 누가 쓴 거예요, 누가? 네, 이 레포트는 NH투자증권의 네. 나관준 애널리스트께서 쓰신 자료고요. 나관준이면 삼국지 아닙니까? 오, 나관준, 그쵸, 그건 라, 라. 라관준. 나관준. 아, 라관준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7월 16일에 썼던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 헬스케어 쪽에서 의료기기 네. 쪽을 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뭐 이제 이 보고서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 산업 자체도 매력도 있지만,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백데이터가 상당히 꼼꼼하고, 뭔가 앞으로 저희가 저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할 종목을 찾는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6월달 임플란트 에스테틱 의료기기 수출 고성장이라는 제목의 자료고요. 아, 임플란트. 6월달에 대한민국의 통계청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통계 데이터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네. 또 거기서 가장 큰 종목만 잠깐 보면 임플란트 끝을 알 수 없는 중국 향수출 성장세하면서 6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했다고 표시하고 있고요. 에스테틱 의료기기가 6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 88.5% 산업이 전체 네네네. 성장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톡신이 전년 동기 대비 6월 달에 76.4% 성장했다고 하면서 이 섹터들을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기 업체 중에 국내에서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기 업체들은 국내 실적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수주를 받거나 네. 해외 OD, OEM 벤더가 되거나 직수출을 하면서 성장이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화장품처럼 내수에 머물러 있다가 수출로 길이 열렸을 때 리레이팅했던 썸머너즈워가 게임은 내수야 라고 하다가 해외로 수출. 가면서 리레이팅했던 그 다음에 뭐 조금 사례를 좀 넓히면 사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원래 제약업종은 2015년까지만 해도 방어주였습니다. 한미약품, 동아이스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유한장인 종근당은 장 빠지면 불안할 때 매니저들이 제일 먼저 사는 게 종근당, 유한장에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매출이 그렇죠. 쭉 나오니까 네. 왜냐하면 장이 깨졌다고 해서 갑자기 위장약을 안 먹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면 약 먹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농담이 매출이 있었죠. 늘어나는 맞아요. 경우도 네. 많았습니다. 네. 네. 예. 속 쓰려서 뭐 갤포스가 네. 더 늘어난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이오 열광했냐면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사노피라는 큰 회사랑 갑자기 4조짜리 수출 계약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을 누가 해외에서 써? 라고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도 수출이 될 수가 있네? 그러니까 내수산업인 줄 알았더니 해외에서도 포텐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시장은 20배 주던 섹터를 권리 밸류에이션 무한대 적용하면서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뭐 더 무지막지한 시세들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산업도 되게 전형적으로 좀 내수 기반이지만 이 중에서 해외 쪽과 손잡고 수출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팽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업체들이고 네. 요 나관준 애널리스트는 6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6월 데이터 상당히 좋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데이터는 이 페이지 보시면 네. 이제 이게 여러분께서 앞으로 리서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임플란트가 59% 성장한 거 알겠는데 이제는 궁금해야 됩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 늘었지? 뭐가 늘었지? 그럼 여기 표 1번에 보시면 네. 이게 그 관세청에서 나오는 이 무료 데이터입니다. 무료 데이터고 중국, 미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나라별로 쭉 들어가 있죠. 네. 이 중에서 이 애널리스트가 주목하는 거는 중국이 사상 최대 월간 수출을 경신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많이 팔렸는데 네네. 중국이 좋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좀 하나 좀 첨삭 드릴 게 그
그 표 1번 밑에 주라고 써 있는 주석이 보이실 거예요. 뭐 약간 화면이 좀 작으니까 네,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자료는 거기 보면 주하고서 HS 코드 이꼴 901.29.00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그 통계로 잡는 임플란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901.29.0000이 임플란트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수출 데이터 들어가서 전체 수출 말고 네. HS 코드에다 이 코드 열자를 치시면 과거 뭐 십몇 년치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를 국가별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관세청에서 그냥 객관적인 자료로 주는 거니까. 네, 이거는 나라에서 발표하는 자료고요. 네. 뭐 제가 실제 애널 매니저 할 때도 그냥 접근했던 자료들이고 생각보다 방법만 아시면 그냥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네. 4페이지에 보시면 요게 좀 재밌는데 혹시 4페이지 화면 네, 나오네요. 거기 4페이지 그림 5번에 보시면 네. 자 이제 이 사람은 이 애널리스트는 중국 이런 거 말고 경기도 수원시에 임플란트 통관 데이터를 추적을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수원? 수원에서 임플란트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한 데이터가 따로 나와요. 아니 그 전체 통관만 보면 되지 왜? 그런데 이걸... 거기서 그걸 밑에 내려 보시면 자 주로 내려갈게요. 주 1에 보시면 HS 코드는 똑같아요. 901.29.0000. 근데 네. 경기도 수원시에는 어떤 회사의 본사가 있냐? 덴티움이라는 회사의 공장이 아~ 수원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접근은 수원에는 덴티움밖에 임플란트 업체가 없으니까 수원에서 수출되는 건 이건 덴티움 거다. 수원 데이터를 내가 업데이트하면 덴티움의 아~ 실적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덴티움이 따로 관세청에서 나오진 않으니까 덴티움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아~ 다만 지역별로 나옵니다. 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임플란트 업체 중에서도 아~ 누가 잘했나를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림 7번을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 부산시 해운대구 임플란트 데이터. 여기는 디오라는 상장 업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대구시 달서구에는 덴티스라는 업체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는 서울시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서구, 수원, 해운대, 달서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임플란트 4개 회사의 실적 트렌드를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실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요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전으로 해서 네. 요런 수출 기업들은 주가의 변동이 실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볼 때는 뭐 미리 알고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거를 늘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뜨는 시간에 업데이트 눌러보고 이번 달에 누가 좋았네 하면서 바로 이제 투자랑 연결하시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7페이지는 보시면 자, 그림 15번에는 이제 국가별 에스테틱 통계가 있고요. 네. 그 밑에 16번 한번 볼게요. 그림 네. 16번. 자, 거기는 자, 9018.90. 요게 이제 에스테틱 요 데이터의 통계인데, 네. 고양시에는 누가 있냐? 루트로닉이 있습니다. 루트로닉의 공장은 고양시에 있고요. 네. 그 밑에 있는 그림 18번 서울시 강남구에는 클래시스라는 상장업체가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강남구의 클래시스가 서울시 금천구로 가면 네. JCS 메디컬이라는 스펙 상장한 의료기기 업체가 있고 이게 다 저 국가 통계청에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전부 다 접근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사실 뭐 저도 예전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꼼꼼하게 리서치를 했구나라고 느낀 게 사실 보통 전체 통계 데이터, 국가별 데이터까지들을 많이 접근들을 하세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저도 해봤지만 이게 지역별로 쪼개서 업데이트하는 건 생각보다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시계열로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다고 자체가 좀 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애널리스트 주니어 할 때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 그림 뭐 20번 요 강남구 데이터 요거 하나 업데이트 하려면 그 관세청에 들어가서 데이터 막 10년치를 엑셀로 쭉 다운받은 다음에 비는 거는 막 숫자로 입력하고 진짜 요 표 하나 만드는데 진짜 하루 걸립니다. 아. 네. 심한 경우에는. 네네네. 근데 요걸 일단 한번 해놓고 나면 업데이트는 쉬운데 근데 어쨌든 이 애널리스트 분이 그 작업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뵌 적은 없는 분이지만 네. 뭐 굉장히 좋은 애널리스트 아닌가 그냥 데이터만 봤을 때는
상당히 꼼꼼한 매너였던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최 센터장님도 이런 일 시키십니까? 많이 시켰었고 저희들도 찾아본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좋은 팩트가 있는 게 네, 네. 그렇잖아도 제가 이제 중국 탐방을 많이 다니면서 네. 이 치아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치아? 예, 그래서 네.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치과를 참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였었냐면 네. 중국이 왜 임플란트가 그 당시에 뜨지 않았을까 중국인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네. 중국 치과도 많이 가보면 첫 번째는 치과 의사가 없었어요. 중국은 생각보다 흔히 양이라고 하죠. 양이나 아니면 치과 의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요 관련 기술도 적고 또 하나는 인식도 되게 부족했던 게 대부분의 치과가 어린이 중심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 시설이 있는데 중심으로 치과가 있어요. 그 얘기는 네네네. 치과를 다니는 건 애들이 다닌 거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건데 애들 성인이나 좀 뽑아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중국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생활 수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시초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이다솔 부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네.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소비였었어요. 네네, 그 중국의 소비에서 우리가 화장품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건데 이제 이게 중국인들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고령화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미용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임플란트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 관련 기술은 아직은 한국이 혼자 훨씬 더 앞서있다고 보는 거고 그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수혜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몇 번씩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저 정도 성장세라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서 기대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뭐 클래시스를 비롯한 네. 이런 것들도 한국의 의료기기 중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게 피부 쪽입니다. 이 피부 관련된 어떤 이런 기술력은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요즘 피부 관리 엄청 하시잖아요. 뭐 레이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네.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 보고 그게 결국 이것도 고령하고 맞먹습니다. 네네네. 사실 20대 분들이 이걸 맞지는 않을 거거든요. 30, 40대 넘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데이터 나온 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좀 더 확인하면서 이전에 화장품이 커졌던 것만큼 네. 그렇게 커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과가 진짜 우리나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 제가 안 게 그 김영삼 씨라고 예전에 그 개그맨 하다가 네네. 치과에서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치대를 다니시다가 이제 네. 개그맨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치과를 강남에서 뭐 하여튼 하시는데 그분이 전 세계 강의를 다니세요. 아, 사랑니 뽑는 거 전문가. 네, 맞아요, 맞아요. 유튜브에서 네.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진짜로 뭐 미국 뭐 이런 데도 강의를 직접 가시더라고 사랑니 뽑는 거 관련해서. 야, 그래갖고. 여쭤봤더니 치과만큼은 물론 다른 데도 다른 의료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이지만 치과만큼은 진짜 세계 탑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저도 이 건물에 있는 치과로 자주 다녀서. 아, 그렇습니까? 네. 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가 좀 안 좋으신 모양이죠? 아, 그건 아닌데 네. 제가 개를 좋아해서 개를 먹다 이빨이 몇 개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개 매니아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저 대개 뭐 이런 거요? 예, 예. 꽃게 매니아라서. 아, 그렇죠. 예. 아, 그걸 아그작아작 드시나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 이 조심, 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까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분석을 하시고 이건 얼마든지 개인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좀 더 한다면 특히나 지금같이 막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 아닌 종목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럴 때는 이제 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주식시장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좀 더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만 저는 수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좀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우리 저 우리 반장님 좋아하시는 게 개 멍멍이 아니고요. 그 개 꽃게. 예, 대게 꽃게 하는 거 그런 게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삼계탕 하니까 개 세 마리 삶아 드신 줄 아는. 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분 예. 네. 아, 하여튼 오늘 이다솔 부장님과 함께 아주 그 재밌는 꿀팁 또 많이 좀 전수 받은 것 같고요. 좀 자주 좀 시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메리시 증권의 이다솔 부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